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면 일본의 다양한 집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참 많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일본의 주거 문화 핵심만 콕콕 집어 알려줄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의 주거 형태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해 볼까요? 먼저 일본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집을 지을 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기후적 특성 때문에 홋카이도와 같이 매우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붕이 높고 창을 많이 만들어 통풍이 잘 되는 여름형의 개방적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에 다소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집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집들에 비해 목조 건물이 많고 고층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는 지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는 가급적 낮게, 그리고 고층 건물을 제외하고는 흔들림에 강한 나무 목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화재에는 약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방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주거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우리나라의 다세대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마션입니다. 각 주거 형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봐요.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단독주택입니다. 가장 선호하니까 가장 많겠죠? 일본어로는 이코다테 또는 이케이야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이코다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단독주택은 주차장과 정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웃간 소음으로 인한 걱정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택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구조가 변하는데요. 예전엔 1층이 비교적 넓고 2층은 1층에 비해 좁으며 정원이 넓고 주차장은 그다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 짓는 신축주택은 1층과 2층의 면적이 거의 같으며 정원은 예전보다 좁거나 없어지고 주차장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2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며 목조나 경량 철 골조로 지어집니다. 이코다테나 마션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관리비나 주차장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목조 건물의 경우 통기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음과 냉난방에 취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와 일본의 아파트는 개념이 달라요. 아파트라는 명칭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일본의 마션에 관해 알아볼까요? 일본의 마션은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해당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방음에 관한 걱정이 없고 냉난방 시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좋아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보안도 철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다테나 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 등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일본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 형태도 아니고 한국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본의 단지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주거 형태보다 월세가 매우 싼 특징이 있고 임대 아파트, 공동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추첨을 통해 입주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집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LDK라는 명칭으로 집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LDK란 무엇일까요? LDK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주택의 기본 요소 중 거실인 리빙룸의 L,
식당인 다이닝룸의 D, 그리고 K는 부엌, 키친의 K입니다. LDK 앞에 숫자가 붙는데요. 이 숫자는 방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 도면 아래 1LDK라고 적혀져 있죠? 방 하나와 부엌, 거실이 있는 집 구조입니다. 오른쪽 도면은 방 두 개, 부엌, 거실이 있으니 오른쪽 도면은 2LDK겠죠? 화장실과 욕실은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와시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시츠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을 뜻합니다. 일본어에는 와가 붙는 명칭이 많은데요. 일본 고유의 것을 말할 때 와를 붙입니다. 와시츠에서 와는 일본 전통의 것, 시츠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와시츠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전통의 것에는 한을 붙여 한옥, 한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자, 지금부터 와시츠를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시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타타미입니다. 타타미는 집과 왕고를 압축시켜 만든 바닥에 까는 일본의 전통적인 바닥재입니다. 타타미는 통기성과 보온성이 우수하여 습도가 높은 여름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으며 겨울에는 보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집이나 방의 크기를 말할 때 타타미의 장수로 그 크기를 가늠합니다. 타타미 한 장을 일본어로는 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야? 라고 물었을 때 로쿠조라고 답했다면 방의 크기는 타타미가 6장 깔리는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구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고타츠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온열기구인데요. 앞서 타타미가 보온의 역할을 해준다고 배웠죠. 하지만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난방기구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틀에 이불이나 담요 등을 덮은 후 상판을 올린 것인데요. 상 아래에 온열기구가 붙어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어 상 아래로 발을 넣으면 따뜻합니다. 코타츠의 사진을 보면 상 틀을 둘러 담요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 담요를 걷고 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와시츠에는 도코노마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도코노마는 과거에 신이 숭배를 받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도코노마는 와시츠의 한 공간을 마련하여 족자나 그림을 벽에 걸고 꽃꽂이로 장식하는 공간입니다. 벽 쪽으로 움푹 패여져 있으며 도코노마의 바닥은 방바닥보다 조금 높습니다. 일본에는 도코노마에 대한 예절도 있습니다. 도코노마의 단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일본의 문화를 모르고 도코노마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손님이 올 경우에는 도코노마를 등지고 앉는 자리를 상석으로 하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손님이 도코노마를 마주보고 앉게 하면 자칫 자랑이나 과시하려는 것일 수 있어 예의에 어긋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일본의 전통 주택에는 쇼오지와 부스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의 앞쪽에 열려있는 문 보이나요? 종이나 화선지를 가른 미닫이 문을 아카리 쇼오지라고 하는데 보통 쇼오지라고 칭합니다. 이 쇼오지는 방과 방 사이에 두기도 하고 햇빛이 통하는 부분에 두기도 하는데 햇빛이 통과하여 현대의 창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방과 방 사이에 두꺼운 종이나 천 등으로 감싼 쇼오지보다 두꺼운 미닫이 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스마 쇼오지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부스마라고 칭합니다. 이 미닫이 문은 필요에 따라 열고 닫으며 방과 방의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욕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장실과 욕실이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만 있고 욕실에는 욕조와 몸을 씻을 수 있는 곳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욕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로는 오후로라고 합니다. 일본의 욕조는 우리나라의 욕조보다 바닥이 깊습니다. 사진에서 욕조 위 벽에 붙어있는 리모컨이 보이나요? 이 리모컨을 통해 일본의 욕조는 자동으로 물을 받아주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욕조의 물은 한 번만 사용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와는 조금 다른데요. 한국의 목욕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몸을 씻는 개념이지만 일본의 목욕은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욕조에 들어가 피로를 푸는 것이죠. 반신욕과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목욕탕을 생각한다면 더럽지 않죠? 욕조를 사용할 때에는 연장자부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물을 다 쓴 후에도 그 물을 흘려버리지 않고 욕실 청소 등에 사용하며 물을 아껴 쓴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일본어로 토이레라고 합니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만 있거나 변기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공간이 넓으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변기의 물통 위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 변기의 물을 내릴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때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거나 아주 작은 휴지통이 있긴 한데요. 거기에는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볼일을 본 후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휴지통에는 위생용품이나 변기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네요. 지금까지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주거 문화의 특징과 차이점 꼭 기억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